붕우유신. 친구가 많음을 늘 자랑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피 묻은 자루가 실려있는 지게를 지게 하고는 친구네 집에 가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시체와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부탁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호기롭게 집을 나섰으나 기대와 달리 찾아간 친구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는 자신이 지게를 지고 아들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피 묻은 자루를 급히 다락에 숨겨주고는 술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안주가 마땅치 않네마. 일단 몇 잔 들고 뒷일을 이야기하세. 친구의 말에 비로소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주는 염려 말게. 내가 푸짐하게 가져왔으니까. 얘야, 다락에 숨긴 자루를 내려놓아라. 자루를 풀자 그 속에서 죽은 돼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여보게, 내 아들에게 우리 우정을 보여주어 교훈을 삼을까 해서 실례를 범했네. 용서해주게.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야만 타고 가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래 사귀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니라. 아들은 비로소 참된 친구를 사귀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제일 가는 덕목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붕우유신. 친구는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들어섰을 때 항상 믿고 의지하게 되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의례적으로 사귀는 친구는 많지만 정작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사회.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서로 간의 믿음이 토대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